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11월 25일 일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은 업종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들 궁금한 거 있으면 상담하는 시간인데요. 종목 상담 올려주시고, 올라오기 전까지는 닥터K가 업종 대표주들 분석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죠. 자, 먼저 간단하게 우리나라 국내 시장 체크하자면요. 전일, 그러니까 금요일, 코스피 마이너스 0.60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1.35 하락.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일봉인데요. 20일 돌파 이후에 안착하지 못하고 대밀려버리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은 안착을 했으나 지지를 잘 할지 여부를 체크해봐야 되겠으나 현재 모양으로 봐서는 지지하기 좀 힘들어 보이는 흐름들이다.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왔으면 살짝살짝 눌려가면서 재반등 시도 나와야 되는데 크게 음봉을 대밀려버렸거든요. 그리고 전일 미국 시장 또 추가 하락했습니다. 자, 금요일날 마이너스 0.7 얼마입니까? 이게 잘 안 보여요. 좀 크게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0.73 다우존스 추가 하락했고요. 자, 저점이 깨졌어요. 또 여기 아래 꼬리 있어 봐야 별 영향가 없고요. 길게 딱 보면 이제 여기도 열려 있는 겁니다. 이건 꺼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게 놓는 습관 자꾸 들이셔야 돼요. 자, 중요했던 여기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 깨지게 되면 밑으로 추가 하락할 수 있다. 어디까지? 여기 저점 인근까지 지금 더 추가 하락할 수 있고. 자, 나스닥은 한번 챙겨보면 나스닥은 저점 확실했겠죠. 자, 여기까지 밀릴 수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주식시장, 전세계적으로 주식시장 좋지 않은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우리나라가 해외시장에 자유로운 그런 독자적인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해외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 비교적 경제적으로는 약소국가라고, 약소국가라면 너무 낮추는 이야기인 것 같고, 경제적 독립이 별로 시원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이니까, 그죠? 독자적으로 좀 더 우리나라만으로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다른 사람 탓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좀 좋은 나라 만드는데 내가 먼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자세 필요하다. 전 생각합니다.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농담입니다. 근데 하는 거 보면 국회 가고 싶어요. 능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국회 이전에 시의원부터 해야 되겠죠. 됐고요. 농담입니다. 저는 주식이나 잘 하랍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주식 방송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인생의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독일은 0.49%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역시 저점이 흔들흔들하고 좋지 않습니다. 자, 브렉시트라 해서 영국이 유럽을 이탈하는 거, 그리고 이태리, 그리고 영국의 예산안 이런 거 책정하는데 뭐 흔들흔들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중국도 60일, 20일 여기 잘 지지했어야 되는데, 자, 강력한 장대 음봉으로 마이너스 2.49 하락했거든요. 우리나라 월요일날 빠질게 거의 명약 관하하다, 불보듯이 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 선물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야간장 지금 안 펴놨는데요. 재빠르게 그냥 한번 펴보죠. 안 보면 안 돼요. 봐야 됩니다. 자, 그동안에 잠깐 댓글 한번 보죠. 자, 민행 우리 IT의 또 마스코트 민행 선수도 봤으면 좋았는데, 그치? 다음에 꼭 봅시다. 가까이 두고 이야기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2편 뭐 파일 분석 중? 아, 이것도 일일이 못 기다려요. 일단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야간장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뜨면 다시 말씀드리고. 그래서 추가로 하락 예상돼 있다. 월요일날. 자, 닥터K는 현재 100% 현금 보유 의견 드리고 있죠. 크게 틀리지 않았다. 밑으로 더 처지기가 쉬운 장이다. 피해 나가자. 쏘나기는 피해 나가자. 쏘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장마철인 것 같아요. 장마철인데, 그죠? 뭐, 노점상 하겠다고 나가면 비에 다쳤지 않겠습니까? 햇빛 짱짱한 날, 노점을 펴야 장사가 되지. 비 찔찔 오는데, 사람들 호주머니에서 손도 꺼내기 싫어하고, 추울 때, 그죠? 호주머니에 손 꺼내기 싫어합니다. 닥터K 예전에 알바로 팝콘 장사, 부산의 동아대학 앞에 있어요. 거기서 팝콘 장사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날씨 따뜻하고, 참, 제가 진짜 현장에서 느꼈던 건데, 그게 여고가 있거든요. 부산 여고입니까? 여고 앞에 딱 갖다 대니까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확 팔리는데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하지 마라 해가지고 태클 걸던데, 왜 하지 마라는 거 모르겠어. 애들은 팝콘 먹을 권리가 없습니까? 참, 됐고요. 그래서 밑으로 좀 끌고 내려왔습니다. 원래 하던 자리. 거기에서 한번 올려서 학교 앞에 딱 대니까 팝콘 난리가 났죠. 뭐, 야, 냄새 좋잖아요. 여고생들 처음 또 군것질 좋아합니까? 막 대박이 났는데 밑으로 내려오니까 안 돼요, 확실히. 그리고 날씨가 좀더 추워지니까 호주머니 손 넣기 시작하니까 안 돼요, 장사가.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호프집 사장님하고 잘 알기 때문에 호프집 사장님이 기계 팔아라. 그래서 기계 원래 샀던 가격대로 팔아먹고 그 다음에 그동안 장사한 거 벌고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플러스 해야지, 플러스. 그래서, 제가 뭐 전공도 경영학이기도 합니다만, 노점 장사 좀 해봤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가 또, 자동차 용품 있죠? 자, 이걸 펴놓고 살수 있게 만들려면 설명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부담 없이 볼수 있게 딱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꾸 안 들이대고, 살짝만 케어하고 있는다. 너무 또 가만 내비두면 사람이 또 그렇거든요. 살짝 지근거리에서 미소를 띄우면서 살짝 그냥 궁금해하거나 이리저리 만져보면 이제 딱 들이대야 되는 겁니다. 아, 그거 룸밀라인데, 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보다 다심이 훨씬 운전하기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격이 쌉니다. 이러면서 딱 들이대면 거의 팔릴 확률 높아요. 제가, 영업 잘해요, 제가. 어저께 홍계짱 우리 사장님 저 유튜버인지 알고 내셨는데 구독 한번 또 눌러드렸죠. 그리고 시시한 방송 들어오면 홍계짱이라고 꼭 이야기해라. 조개구이집 사장님은 눌렀는데 요새 안 들어오세요, 그죠? 자, 재밌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황 판단 잘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행히도 야간 선물 별로 안 빠졌네요, 그죠? 별로 안 빠졌습니다. 맞습니까? 실화 맞습니까? 0.08 하락했어요. 0.08. 야. 왜냐면 닥터K가 최근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좀 힘들어서 시장을 띄엄띄엄 봤어요. 인정합니다. 약간 마이너스 0.08이네. 신기해. 그죠? 야. 일단은 조금밖에 안 빠졌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켜봐야 됩니다. 자, 모양상 21일 깨고 내려올 가능성 높아 보인다. 그래서 현금 보유 비중 100% 아직까지도 저는 권유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업종 대표주 그리고 종목 상담할 텐데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올리십시오. 안 올리시면 제가 그냥 진행할게요. 업종 대표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한번 보죠. 자, 제가 펴놓은 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될지 모르겠는데, 표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조금씩 여러분들, 빼고 놓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정답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저도 선생님한테 배울 때, 표준적으로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저한테 맞게 바꾸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자, 삼성전자, 우리 여기 삼성전자 다니시면 두 분이나 계신데, 삼성전자가 지금 좀처럼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반도체 사이클, 슈퍼 사이클이 뭐 지나갔다 내지는 가격, 그죠? 그리고 중국이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에다가 테크를 좀 걸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격 담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들 있죠.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중국이 조금 견제를 많이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 드릴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한 IT 전기전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전일 외국계 잠깐 들어왔습니다만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관이 좀 받아주기는 합니다만, 자, 추세가 하락 추세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하락 추세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주식시장보다 모양이 더안 좋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여기 딱 걸쳐가 있는데 밑에 덮쳐져 있죠? 1등이 힘이 없으니까, 그죠? 우리나라 주식시장 힘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전반적으로 나중에 짚어나가겠습니다만, 강세 업종이 잘안 보이고, 주도 업종이 잘안 보입니다. 그나마 조선, 통신이 조금 강세 업종이고, 나머지 반등하는 것들은 하락폭 컸던 음식료 내지는 중국 관련주, 여행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좀 반등 시도 나왔고, 그 이전에는 IT가 반등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바이오가 반등 나왔고, 서로 크로스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IT 갈 때는 바이오 죽여놓고, 바이오 갈 때는 IT 죽여놓고, 이런 식으로 지수가 주도주가 없이 약세장입니다. 약세장이면 덤비면 된다, 안 된다? 덤비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상향하는 종목 하셔라. 우상향하고 괜찮아 보이는 종목 없으면 쉬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 투자 안 했다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고, 태클 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지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하이닉스도 안 좋아요. 그죠? 일각에서는 하이닉스 뭐 바닥권에서 잡아서 들어가 수익이 나고 있네. 다른 방 전문가를 우리 방에 있는 채팅방 인원에게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잡새끼가 있었는데, 인생 그따구로 살지 말라고 다시 한번 더 경고 날립니다. 니나 잘해, 니나. 어? 니나 잘하고 남 좋은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면 한마디 맞게 니나 잘해라고. 남 신경 쓰지 말고. 자, 이중바닥 좋게 하죠. 여기서 들어가서 먹었다 칩시다. 깨질 때안 던지면 여러분들 잘 던집니까? 저점 깨지면 손절매 잘 하시냐고. 밑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깨집니다.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해요. 자, 기관 외국인 중에 외국인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별로입니다. 수급도 별로고. 기관 외국 양매도가 훨씬 많아요. 별로입니다. IT 전기전자가 다 죽었어요. 삼성 SDI도 안 좋아요. 접근 금지. 삼성 전기 안 좋다 그랬습니다. 자, 언제 정도부터 안 좋다고 계속 이야기하느냐. 생각대로님 들어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여기 인근부터 안 좋다 그랬어. 그 이전에는 이거 끝내주기 좋다고 막 사고 팔고 했거든요. 그죠? 요새 탑건이 바빠가 잘못 들어가는데, 탑건이 이런 데서 사고 이런 데서 사서도 여기서 끊어먹고 다 했던 종목입니다. 그죠? 그러나 길게 놓고 보면, 자, 2년 정도 만에 외국인이 사들어오면서 몇 배가 올랐습니까? 이 대형 우량주가 거의 3배 올랐습니다. 그럼 차익 실현하는 거거든요. 2년 동안 쭉 끌고 왔다면 적어도 1년 이상 동안은 이제 하락하는 사이클로 가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끝내주기 하락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여기 이제 지지권이 있는데 여기 지지권도 달랑달랑 그리고 있죠. 그죠? 한번 훼손했습니다. 그럼 안 좋은 거예요. 어디 말하느냐?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안 깨, 여기 한번 안 깼는데 깼지 않습니까? 그럼 좀 별로예요. 자,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좋은 비유가 생각났는데, 닥터 K 그 비유를 잘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집에 접착식 거리 같은 거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미니 옷걸이 비슷한 거 벽에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접착력 있게 할때 처음에 본드 불로 이제 라이터로 불 대고 난 다음에 딱 붙이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거를 한번 했는데 삐딱하다고 한번 떼고, 내지는 양면 테이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약간 마음에 안 돼서 뗐다 다시 붙이면 접착력이 떨어져요. 맞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저항이 탄탄하게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무슨 말이다? 여기 저항권을 이렇게 돌파를 했으면 여기에 나중에 지지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지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지지를 했어. 여기도 했는데, 여기를 깨버렸어요. 재빨리 들어올리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자꾸 여기를, 자꾸 터치를 하기 시작하면, 여기가 깨지기가 쉬워지는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삼성 전기는 여기 10만 8천 건대 깨지면, 모양 다 안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는, 매수할 만한 자리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용식님은 최용식님, 용성님입니까? 잘 안 보여서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전기전자 별로 안 좋아요. 그죠? LG전자를 좀 관심있게 보겠다 했는데, 관심있게 봅니다. 그냥. 여기 딱 추가 종목을 놔뒀어요. 왜? 60일도 돌파했거든. 하락폭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하락폭이 상당히 심하고, 예전에는 뭐라고 말씀드린 줄 아세요? 주도주 LG전자라고 노래 불렀습니다. 뭐가 어떨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하락 추세일 때 어떨 때? 먼저 하락했거든요. 이런 부분 내지는, 자, 지금 기간이 이런 부분이네. 그죠? 이런 부분 하락하고 있을 때 나중에 천천히 챙겨 보십시오. LG전자는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LG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중에는 LG전자가 최고 좋다고 막 그럽니다.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를 돌려내기 시작합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네요 하면서 이야기한다고요. 이렇게 추세를 딱 돌려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죠?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렇게 달라진다고 분석이. 이렇게 끝내주게 우상향할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다고 이야기하고, 추세가 이렇게 꺾이면서 하락 추세 전환되고 나면 돌려내기 전까지는 안 좋다 그럽니다. 그리고 돌려내면 이거 다시 하자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 뭐 여기 인근에서 사고 팔고 하다가 여기 44,000원대 지지권 한번 확인하고 여기 가가지고 한 팔아먹고 난 이후부터는 안 해요. 그죠? 하락 추세 자꾸 지속적인 것 같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딱히 44,100원 들어가고 여기서 딱 정확하게 고점에서 팔아먹고 나왔어요. 방송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방송이 다 있어. 그 날짜마다 딱 들어가 보십시오. 자, 그렇게 달라져야 된다. 이제 LG전자가 터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LG전자 쳐다도 안 보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우상향하다가 깨지고 난 다음부터 이야기를 안 한다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슬 관심있게 보자고 이야기한다고요.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왜?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거든. 완벽하게는 못 돌려냈어요. 그러니까 관심만 지켜보자는 거 아닙니까? 이제 돌파하고 75,000건 가면 또 눌려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 돌파할 때는 한번 관심 가져볼 겁니다.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 좀 있어요. 외국인도 조금 있어요. 이것은 뭐 쇼커블이 물량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관 외국인의 관심도 있다. 관심 종목이 있습니다. 자, 현대차 안 좋습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자동차 안 좋아요. 실적도 안 좋고, 그죠? 중국에서도 안 좋았고 안 좋습니다. 기아차도 안 좋아. 현대모비스 당연히 안 좋아. 장대음봉 박살. 자,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자, 뭐 쌍바닥 잡았다고 좋다고 그러죠. 쌍바닥인 것처럼 보이죠. 샀다 칩시다. 샀다 치자고요. 좀 먹었네. 잘 끊어냅니까? 잘 끊어내면 다행이에요. 와, 더 갈까 싶어가지고, 그죠? 들고 있었다 칩시다. 그 다음에 장대 한번 먹은 거 다 토해. 마이너스거든요. 뜬집니까? 안 뜬죠. 왜? 이거 풀어서 놨고, 아, 여기 저점권이니까 쌍바닥 그랬으니까 이거 약간 아래꼴 땡겼네. 홀딩 해보지. 그 다음에 박살. 이렇게 되기가 더 쉽다니까요. 이것뿐입니까? 아모레퍼스피 개인적으로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7.5% 가고 있네요. 7% 가고 있네요. 이거 어떨까요? 낙폭과대 아닌가요? 낙폭과대 맞는 것 같은데 우하향. 대전제에 유배됩니다. 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빠졌어. 끝내주기 여기 위에서 먹고 그냥 빠져나옵니까? 안 던지고 비리비리하다 그냥 마이너스권으로 빠지고 나중에 작살난다고 작살. 우하락하는 거 하지 마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렇게 하겠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하락하는 거 자꾸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상승하는 거 해라고. 상승하는 거. 우상향. 우상향이 눌림목 주는 거. 돌파할 때. 이럴 때 하라고요. 그게 훨씬 수익이 잘 납니다. 돌파하는 거 이런 거 해라고요. 우상향하는 거. 우상향. 적어도 우상향하는 거. 위에 이평선 없고 밑에 지지권들 보이는 거 하시라.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목이 되게 안 좋네요. 소탐대실이에요. 잘못하면 아작난다고 이렇게. 잘못하면. 그죠?
해필 출장 갔어. 그냥 냅두고 그냥 아작나는 거예요. 하지 마십시오. 강세협정 해야 돼. 강세협정. 뭐가 강세협정이다? 제가 생각할 때 조선주가 강세협정이라고요. 그죠? 우 상향하고 있고요. 2평선 다 밑에 깔아놨습니다. 어에서는 비교적 들어갔다 나왔다니까 상관없어요. 밑에 딴거다 밑에 깔고 있으면 우 상향입니다.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어요. 그죠? 여기 매매 많이 했던 거예요. 현대중공업. 양호. 근데 좀 늘려주면 관심 가질 겁니다. 12만 8천 건으로. 자, 기관의 우긴 비교적 매수세 많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현대미포는 어때요? 날랐네. 그죠? 날랐네. 조선업종이 최고 좋아요. 누가 뭐래도. 제가 보기에는. 자, 현대미포가 차트가 더 강력하긴 합니다만, 현대중공업이 더 1등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위주로 체크할 겁니다. 현대미포도 여기 눌려주면, 10만 건 정도 눌려주면, 문제없고. 자, 제가 마음에 빚을 지고 있던 우리 지인, 이제 마음에 빚을 청산할 때가 온것 같네요. 그죠? 끊으시라고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들고 와보겠다 해서 그래도 마음에 빚이 있었는데 이제 11만 넘어가면 이제 보로수권입니다. 됐어요. 대우조선해양 최고 좋긴 하나 분식회계로 한번 말아먹었던 회사니까 자제할랍니다. 이제 좀 깨끗한 회사, 클린한 회사 위주로 좀 해볼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고 느낀 바가 좀더 큽니다. 먹기는 많이 먹었었는데, 다시는 위험한 거안 한다. 뭐가 위험하다? 분식회계 논란이 안 가셨는데 했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55만까지 가서 20% 정도 먹고 여기 다시 재매수 들어갔는데 깨지길래 5% 손절하고 나옵니다. 그냥 이거 안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거래정지 같은 거안 당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안 좋네. 그래서 우리 방에 회계 전문가 있어요. 어떻냐? 지우야 어떻냐?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와 도저히 못하겠어요. 분식회계 논란도 있기 때문에. 그래놓고 나중에 확인했어. 제 꼭대기에 4천 원 먹고 나와 미치겠습니다. 2만 원더 가는데. 그리고 나중에 좀 먹고 나오고 했는데 우스갯소리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한판 붙었는데 기술적 분석인 내가 하는 분석이 더 맞았네.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야 거래정지 당하고 하니까 다시는 이슈 있는 거안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끔찍해요. 제가 막 사자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분식회계 딱 해가지고 맞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와, 저칼 맞아요, 칼. 여러분들 거래정지 당하고 저는 칼 맞는다고요. 야, 끔찍합니다. 생각해도.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현대건설. 현대건설. 건설주 겨우 턴하고 있는데 별로예요. GS건설 밑으로 더 처지네. 더 별로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플랜트 개통이니까 이거 할랍니다. 이거 전일 언봉이 좀 크게 밀렸는데 왔다갔다 하면서 밑으로 안 깨야 돼요. 60일 깨버리면 이제 이것도 좀 관심권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60일 한번 깨고 두번 깼잖아. 또 깨버리면 이제 못 넘어갈 가능성 상당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자꾸 아까 말씀드렸어요. 접착력이 자꾸 떨어진다고. 지지의 역할을 60일이 가장 중요한 이평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깨지면 추세가 깨지는 거거든요. 두번 깼어. 근데 잽싸게 들어올리죠? 뭔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 기관의 공이 자꾸 사. 그죠? 종기 있다는 것 같아. 안 깨고 올라가면 관심 가지고 밑으로 깬다면 이제 관심권에서 제외합니다. 이러한 흐름들, 이러한 주가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할 줄 알면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종목 상담 올라왔네요. 언제 샀고 얼마에 샀는지 올려주십시오. 대유 플러스 언제 샀고 얼마에 샀는지 올려주시고 다른 분도 종목 상담 올려주셔도 돼요.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올려주세요. 자, 윤진님도 반갑고요. 자, 우리 지니님이 저한테 싸주던 상추 쌈이 기억납니다. 까주던 새우가 기억나요. 우리 1박 2일에서 그죠? 저한 입이라도 먹으라고. 아주 애달픈 표정으로 쌈을 싸주셨어요. 우리 그렇게 끈끈한 사이입니다, 전부 다. 우리 채팅방에 계신 분들, 끈끈하고 얄팍한 생각 제가 가진 적 없어요. 1도 없습니다. 같이 저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닥터K가 물론
앞장서서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손잡고 갈 겁니다. 다 같이. 그래서 저기 높은 곳에서 우리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뜨거운 눈물도 한번 흘려봐요. 아, 그 이야기하니까 또 울컥하네. 자, 삼성물산 안 좋아요. 아, 우리 장모님 어떡합니까? 18만원 들고 있어요. 가격도 희한하네. 아유, 18만. 18만원 들고 있어요. 사위한테 물어나 보지. 아유, 그죠? 옆에 이상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젤모지를 샀었거든요. 그리고 합병됐는데, 아유, 들고 있습니다. 한 3억 가까이 들고 있어요. 반토막이네. 아유, 미치겠다. 저한테 좀 주지. 옛날에 많이 주셨어요, 돈. 참, 아이고, 미치겠다. 아유, 저번에 차이나 쇼크 이런 거 올 때 펀드도 박살나가지고 7천인가 날렸는데, 이번에도 또 날리겠네요, 그죠? 아무 생각 없어요. 높은 가격인지 낮은 가격인지 그냥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죠? 자, U 플러스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상가격대 인공 왔어요. 그죠? 돌파하는지 여부 잘 체크해봐라. 통신주가 강세업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일과 여기 안 깨면 제가 이 15,000원 안 깰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깼습니까? 여러분 들었다. 15,000원은 기관 외국인들 여기 매수했던 평균 단가이기 때문에 안 깰 거라 했다. 들었다. 7번. 15,000원 깼습니까? 안 깼어. 잽싸게 들어올렸습니다. 그런 분석도 잘 맞아떨어진다고요. 닥터K가. 그죠? 그래서 좋게는 여기 15,700원대 여기 안 깨야 돼요. 여기 잘 안 깰 가능성 높은데 자꾸 지지되고 있죠. 돌파는 강하게 저항은 슬슬슬 받고 있어요. 60일을 딱 돌파하면 위에까지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60일 돌파가 관건입니다. 근데 한 번에 돌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확장됐다가 수축되려는 입장이거든. 알아가다가 이제 돌려내는 입장이면 횡보를 좀 해요. 대부분. 그렇지 않고 강하게 뚫으면 좋은 거죠. 그게 횡보하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끄는 게 정상인데 그거 말고 대박 띄운다. Very good.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장대 양봉을 방 띄운다. Very good. 여기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8,000건까지. 그렇지 않고 약간 슬슬슬 조정받을 때 큰 원봉들 안 떨어지고 이렇게 아래 윗골이 달면서 슬슬슬 조정받는 거는 좋은 현상이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 주 이내에 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데 시장이 너무 안 받쳐주면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최근에 외국인은 뭐 신나게 팔고 있는데 기관이 계속 사고 있어요. 그죠? 넷플릭스를 본격적으로 이제 케이블 TV에 도입을 해가지고 유플러스 TV 보시면 넷플릭스 놉니다. 그리고 5G 드론이라든지 유무선 관련돼 있는 무선 통신 그리고 OTT 기반 넷플릭스와 같은 이런 동영상 보는 것을 이제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동영상 뭡니까 5G망으로 볼 거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요새 최근에 자동차 같은 데도 보면 전자식으로 거의 많이 이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중에 다 접목이 되고 하면 상당히 모멘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주가 강세입니다. 자, 통신주까지만 보고 대유 플러스 체크할게요. SK텔레콤 여기 눌려줄 때 좀 더 눌려주면 관심 가지겠다 했는데 밑으로 쳐졌어요? 올라갑니다. 여기 있죠? 올라간다고요. 관심 있게 볼 겁니다. 자, 여기보다 여기가 더 추세가 좋기 때문에 여기 관심 가진다 그랬어요. KT를 던지고 난 다음에 KT 3만 500원 400원 간다 그랬습니다. 가고 난 다음에 좀 더 치고 간 다음에 엄봉 떨어지네요. 목표 지금까지 왔거든요. 단기 그죠? 밀리게 되면 29,000원까지 관심 있게 여기서 관심 있게 볼 수 있겠으나 그것보다 더 주도주인 SK텔레콤 관심 있게 보겠다. 그죠? 모양이 더 좋아요. 눌려주면 SK텔레콤을 27만 2천 정도에서 더 관심 있게 보겠다. 거기까지 정리하고 대유 플러스 한번 보죠. 912원요? 10% 너무 저가주 하지 마셔라. 저가주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900원짜리 야 너무하지 않습니까? 주식이 이런 거 하지 마셔라 일단 말씀드리겠고 912원인데 저번주에 샀다 왜 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락 추세예요. 저는 이런 거 접근 안 합니다. 하락 추세 그죠? 돌파는
하긴 하나 900은 전짜리 해라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등락 엄청 심하죠?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마음대로입니다. 잘 해낸 자신 있으십니까? 하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왕 들어갔으니까 그럼 전략을 드려야죠. 여기 위에서 안 깨고 910원 여기 인근에서 안 깨고 위로 계속 갔었어야 돼요. 근데 밑으로 처지고 있죠. 처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처질 때 880원 건 여기 20일과 60일에 지지선 확실하게 지지해야 되고 이걸 깨고 내려가면 안 좋은 모양이 되고 여기 위로 강하게 돌파 시도 넣으면 950원 정도까지는 갈수 있어 보이나 저가주에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분석력 확률 상당히 떨어진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석적인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여기가 깨지면 안 돼요. 880원. 돌파 강하게 한다면 950원, 1000원, 여기 980원까지 갈수 있어 보이나? 너무 저가입니다. 너무 저가.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하지 마셔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무한행성 한번 보기나 합시다. 자동차 부품. 자동차 안 좋죠, 그죠? 자동차 부품이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별로입니다, 저는. 왜? 자동차 업종이 안 좋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이 별로 좋을 리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자동차 부품하고 싶으시면 현대모비스 하시라. 저는 1등주를 권유드립니다. 이런 때 하지 마시고요. 언제? 우상향. 참, 우상향 된지 진짜 오래됐네. 그죠? 그만큼 자동차 업종이 좀 그래요. 그죠? 그리고 이, 현대모비스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자, 이게 다 뭐, 현대그룹,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선 이런 데다 연류가 어느 정도 다돼 있지 않습니까? 연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차 관련돼 있는 그룹들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하시려면 나중에 현대차, 기아차가 빡 우상향으로 돌아서고 그때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포스코 안 좋습니다. 하락 추세고요. 철강주 하자고 이야기한 적 거의 없을 겁니다. 왜 하락 추세니까? 이렇게 일관적입니다. 여기 인근에서는 이야기도 좀 했었어요, 그죠? 이렇게 깨지고 난 다음부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야기를 안 한다고요. 하락 추세 돌려내기 얼마나 오른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돌려내고 난 다음에는 이야기한다고요. 역설적입니까? 하락 추세를 돌려내기가 진짜 어렵다고요. 기업의 모멘텀 내지는 이제 기업의 문제점이 좀 해소됐다.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 같다. 턴어라운드 할것 같다. 하고 난 다음에 추세를 딱 돌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고요. 어떨 때? 가장 최근에 거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뭐 카카오도 그렇고요. 카카오도 말안 해요. 말안 하고 돌려내고 난 다음부터 이야기한다니까요. 이렇게 돌려내고 난 다음부터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돌려내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하락할 땐 이야기를 안 한다고 16만 여기 있는 데서 팔아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죠? 그리고 돌려내고 난 다음에 여기 들어가가지고 12만 9천 딱 팔아먹고 그 다음부터 사라고 이야기 또안 합니다 여기 들어가 12만 9천에 팔아라 했는지 안 했는지 들어가가 딱 챙겨보세요 방송 실시간 다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사라고 이야기 안해 별로라 겁니다 근데 이제 돌려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멀었다고요 이게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카카오를 제가 사자고 이렇게 돌려내고 나면 이야기한다고 언제 사자고 그랬다고요? 돌려내기 어렵기 때문에 돌려내면 이제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언제 이야기했다? 여기서 딱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야기했는지 아닌지 그것도 돌려보세요. 요렇게 3년의 하락 추세를 딱 돌려내니까 8만 7천원 여기 인근 가면 이제 하자 그럽니다. 왜? 하락 추세 돌려냈죠? 돌려내고 여기부터 하자 그럽니다. 여기부터 그러나 안돼 쭉 갑니다. 왜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기 어렵다고 이런데 돌려냈어요. 뭔가 좋은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갑니다. 근데 왜 던지라 그런 줄 아십니까? 3년 가까이 빠졌는데 1년 만에 대번에 한 90% 인근까지 올라왔어. 그럼 너무 급하게 올라왔다 아닙니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던져 하고 난 다음에 쭉 빠집니다. 끼워 맞추기인지 아닌지 나중에 다 들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돌려내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 돌려냈기 때문에 또 접근한 거거든요. 이렇게 안 돌려내면 말을 안 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우하락하는 거, 우하향하는 거 쌍바닥 잡았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다시 못 지켜내면 작살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현대제철 안 좋아요.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철강 안 좋아. 미국에서 관세보복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어쩌겠다 이런 거 있는데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이 별로입니다. 저 업황 분석 별로 안 해요. 그냥 뉴스 간단간단하게 봐요. 그럼 니뭐 보고 하는데? 차트 보고 간다고요. 차트가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이게 다 밑으로 꼬로 박고 있는데 그 업종이 좋겠습니까? 좋으면 어떻다고요? 이제 수주 소식 들리고 뭐턴한해 이런 것들은 업종이 다 플러스권으로 이렇게 우상향으로 돌려내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7번 눌러. 예이야. 무슨 말이다? 통신주 돌려내고 막 한다고요. 이렇게 우상향 모양 좋지 않습니까? 우상향. 그래서 통신주 조선주가 좋아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5G. 5G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분석할 줄 몰라요. 무식한지 몰라도. 무식하더라도 단순하더라도 잘 맞아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기업 분석 많이 한다고 그게 맞습니까? 분식회계 해가지고 국민도 속이고 정부도 다 속이는 판국에 본들 얼마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 분석에 더 치중합니다. 저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참고로 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돌려내는 고려아연 들어가고 끝내주기 보고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SK 이노베이션도 여기 딱 들어가가지고 이만큼 먹었습니다. 다시 들어가 또 먹었어요. 그죠? 마지막에 조금 토해냈습니다만, 그죠? 자, 정유 관련 부분도 있지만 2차전지 쪽에도 SK이노베이션 3위에 가까운 괜찮은 회사다. 정유 부분의 매출보다 비정유 부분의 매출이 오히려 더 많다. 관심권에 두고 있는 종목이에요. 돌파하고 눌려주면 다시 할 겁니다. 지금 하자 소리 안 하잖아. 그죠? 지금 하자 소리 안 한다니까요. 돌파하고 눌려주면 다시 한다고요. 가격 더 주고서라도. 현재 썩 좋지 않습니다. 정제 마진이 좋으려면 유가가 저가일 때 사서 그 다음에 정제 마진 유가가 좀 올라가면 그 재고 가격하고 그 마진율이 더 높아지잖아요. 래깅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름이 막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유화학 별로 안 좋다까지 말씀드리고. 자, 오스카우스 오고, 부산산업? 향이야, 부산 근처 왔다고 또 부산산업이냐? 부산산업. 이것도 옛날에 한 번씩 봤던 종목인 것 같은데. 그냥 어떤지 본다 이거잖아. 어떤지 한번 보자. 부산산업이 뭐 하던 회사더라? 보면 되죠, 모르면. 오, 모든 입장에서 다 돌파는 했네요, 그죠? 건축 소재.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레미콘 제조. 그죠? 부산 경남 지역에서 동종 업계 우위를 지속적으로. 야, 너 비슷하네. 넌 동급 최강인데 얘는 동종 업계 우위를 차지하고 있네. 그래서 관심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 항상 동종 1위, 동급 최고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양양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냥 이해타산으로 친하게 지낸 게 아니라 존경할 만하다. 그런 분들 옆에서 하나라도 배울 게 있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사사롭게 그 사람한테 득 보겠다 아니라 그런 말 아니란 거 알고 계시죠? 동급 최강하고 맨날 놀아야 돼. 같이 최고하고 옆에서 뭐라도 하나 배울 거 있는가? 그 사람은 뭘 잘해가지고 저렇게 최고가 됐지? 시기 질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처음에는 벤치마킹부터 모방부터 시작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양양아, 알지? 마음에 들어. 동종업계 우위를 하고 있는 회사. 관심 있네.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자,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하던 추세 다 돌려내고 이제 60일을 돌파했네. 그리고 기관 외국인의 관심이 별로 없네. 이거 뭐 200주, 1000주 해봤자 이게 관심 있는 거냐? 수급은 별로다. 그렇게 생각 들고 여기 눌려주면 돌파를 강하게 했으니까 거래량도 터졌네. 어저께 우리 공부했잖아. 거래량 터지고 장대 양봉을 터지면 17%. 우와우.
좋은 건데, 이날 돌파할 때못 따라갔다면, 눌려주면 이제 가능하겠지. 모든 이평선들 다 돌려내거든? 그때 적당히 접근할 수도 있는데, 20만 건까지, 그리고 좀더 가면 22만 5천 건까지는 갈수 있어 보이네. 이것도 남북 경협에 속하냐? 레미콘자 달았다 하면 다 속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속한다, 안 한다. 본인이 더잘알 거니까 한번 남겨봐봐. 셀, 졸려? 에코만 파다 보니 호텔질라. 잠깐만, 철도주. 아, 철도주 그런 것 같긴 하네. 그러니까 우리 다 시너지 있는 거 아닙니까? 남북 경협에 관심 있는 신우 같은 경우에는 에코 마스터로 좀 먹었고, 그지? 호텔신라 우리 민행이가 이야기하면 빨리빨리 해줘야지. 목소리도 이쁜데 빨리 해주고 싶은데 왜그 IT 목소리 리포트는 띄엄띄엄하지? 민행 혼날까? 폴라포로 맞아볼래? 얼마나 아픈지 폴라포. 방송에서 틀어서 그래? 좋으니까 같이 듣자고 틀었지. 목소리 얼마나 이쁜데, 그치? 메일 올려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내일 움직임. 웃겨요? 아, 움직임이 웃겨요. 에코만 받아보니 부산 사랑한다 아닙니까? 김춘하님도 반갑고요. 마이 프렌드 상혁. 예이야. 굿모닝 상혁. 폴라프 민행 다음에 폴라프 맞는다. 올려놔야지. 부산 산업. 자, 우리 양양이가 또 사랑하는 부산 산업. 닥터케이가 부산 출신입니다. 앨범도 부산 MBC 신인가요제 출신이자. 그러면 올려줘야지. 부산 산업. 야, 죽이네. 이 고급 제품 나간다. 19만원짜리 같으면 여기 어디야? 코스피지. 고래소. 야, 위로 올라와. 두산 팟캐스트. 이거 내가 올려놓은 건데, 이거 포크레인 만든 회사인 것 같은데, 외국계를 두산 중공업이 인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야, 씨, 끝내주고 갔어. 밑에는 잡초보다 훨씬 낫습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 헷갈리죠? 예를 들어서 뭘 해야 될지. 비싼 거 하세요, 비싼 거. 이해된다. 가능한 한 비싼 거 해라고, 비싼 거. 비싼 거다 이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못 사죠? LG 생활건강 140, 110만짜리. 지금 해라는 거 아니고, 이런 거 하시라고. 비싼 거, 비싼 거. 다 이유 있다니까요? 무거워서 잘 안 움직입니다. 그 대신에 잘안 빠진다고요. 왜? 손이 덜 탔다고요. 개인 투자자 내지는 단타꾼들이 잘안 들어와요. 그러면 비교적 추세 좋을 때는 잘갈 때, 이런 거딱 붙들어 놓으면 죽이는 겁니다. 지금 다 무너졌으니까 하라 소리 안 합니다. 이해된다. 이해된다. 또 누를까? 됐습니다. 기간이 연일 매수하고 있다. 60일선 못 넘었다. 호텔신라. 호텔리어 같은 느낌도 나는데, 그럼 호텔하고 IT하고 두개 할까? 리포팅? 숙제 더 많아지는데? 신세계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까지 해가지고 LG생활건강까지 해가지고 중국 관련돼 있는 내지는 화장품 관련돼 있는 내지는 면세점 내지는 이거 그죠? 호텔신라 이런 거다 관련돼 있잖아요, 그죠? 그거까지 두개 할까? 하나 제대로 안 하면 두 개, 세개막 늘어난다. 이해된다, 일부. 맞아. 양이야. 너가 준그 사랑의 표시 있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밧줄인데 사슬이라 하니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사랑의 사슬 내가 안 뺄게. 넌난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딱 이렇게 달고 쓸게. 내가 총각이었으면 바로 그냥 대시했지. 양아, 나랑 사귀자 딱 했겠는데, 가정이 있으니까 우리 어쩔 수 없다. 아, 대시했으면 받아줬냐? 뺀지 맞은 거 아니냐, 혹시? 아, 웃겨. 갈땐 울산으로, 올땐 경주로. 생각대로, K야, K 생각대로. 야. 자, 호텔신라, 20일 강하게 돌파했고, 자, 이제 하락 전환 한번 시도하겠다는 건데, 그죠? 9만원권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 권역이었어. 그죠? 어떻게 안 된다? 여기 앞에 보면 지지권 있잖아, 지지권.
여기도 좀 비교 지지됐죠. 여기 9만 건 지지권이야. 여기 한번 딱 지지했었는데 깨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 올라오면 또 튕겨내려가 저항으로 자꾸 역할하지. 그러니까 여기 가면 좀잘못 넘어갈 것 같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기관이 좀 사고 있어도 우리는 기관처럼 돈이 많지도 않고 길게 들고 가겠죠. 그렇잖아. 모르지. 뭐 민행이가 사놓고 쭉 들고 갈 생각이 있다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기 안 깨지면, 7만 8천 안 깨지면 들고 가볼 수 있겠으나, 여기 돌파할 때 관심 못 가졌으면 이격이 좀 있거든. 이격이 있기 때문에 다음 저항까지는 갈수 있는 그런 폭은 있어. 그래서 갔어. 그 이격 다 좁혀냈고 이제 인근에 했어. 인접했어. 저항이. 그러니까 자꾸 윗골이 달잖아. 힘 없잖아. 여기 잘못 넘어갈 것 같다 라는 게 기본적인 분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좀더 기다리자. 왔다 갔다 하면서 돌파 시도 넣어다 다시 밀리고 돌파 시도 넣어다. 자꾸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반대로 지지가 자꾸 흔들흔들하면 밑도 깨지는데 저항을 자꾸 툭툭 툭툭 건드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뚫으면 이제 성공한다.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몇번더 찌르도록 냅두자 라는 게제 생각이고, 여기 60일 첫 번째 헤딩 하는 인근이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넘어가기 좀 힘들 것 같다 라는 게내 생각이니까, 눌림목 줄때 여기 안 깨고 20일 안 깨고, 눌림목이라는 표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항 받을 때 20일 안 깨고 60일 자꾸 턱턱 터치하면서 나중에 거래량 세우고 60일 딱 돌파하는 모습 보이면 확실한 관심권에 두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진짜 짧게 잘할 자신 있으면 8만 원권으로 쳐지고 7만 8천원, 이게 7만 9천원권으로 쳐지면 20일 깨지면 손절할 각오하고 딱 사보든지. 그리고 9만원까지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민행 오케이? 박스권 가능하다. 두세 가지 전략 좋습니다. 내려오면 박스권 하단 매수. 뭐 지지니까 매수. 왜? 여기 저항 돌파했으니까 지지로 바뀌었다고. 여기 지킬 가능성 높아요. 여기 하면 사고, 여기 가면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다가 빵 뚫으면 그때는 확실하게 이제 매매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돼요. 아, 손 아파. 손이 왜 이리 저리죠? 주부도 아닌데. 그거 있습니다. 아, 터널 정후군 있어요. 손 아파요. 자, 1시간 가까이 방송했는데요. 5분 쉬었다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닥터K 실시간 방송하고 있는데요. 구독 안 누르고 혹시 방송 보고 계신다. 구독 반드시 누르시고 종 모양 딸랑딸랑 눌려놓으면 유튜브가 안 보내는 거 빼고 알림 다 갑니다. 그럼 실시간 시청하시기 좋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40분부터 1시간 장중 장 마치고, 그 다음에 화요일 목요일은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주식 강의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죠? 오늘 일요일이니까 시간 딱 지키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시간 다 지킬게요. 웬만하면 시간을 못 지킬 때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본업이 이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본업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내니눈 딱! 제가 여러분들 눈물 좀 닦아드리고 싶어서 내가 니 눈물 닦아줄게 약자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치킨 이름인가? 내니눈 닭이래 해가지고 치킨 이름인가 생각도 하신다 그러고, 무슨 구호인가? 구호는 맞죠, 그죠? 추임새인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신 분도 계신데, 제가 눈물 많이 흘려봤기 때문에 내가 니 눈물 닦아줄게. 못 닦아주면 같이 울어줄게가 제 방송의 모토입니다. 무료 최강이라고 저 자신감 있게 방송하고 있으니까 검증해 보시고요. 모든 방송 실시간 방송들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저장 다돼 있어요. 컨텐츠로 따지면 10년 된 사람보다 모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공부할 거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날려주십시오. 트위터도 날려주시고요. 무료인데 같이 한번 보자. 볼만하다 하시면 날려주시고,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세요. 지금 좋아요 안 눌렀다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 슈퍼챗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 닥터K에게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후원해 주시면 힘이 더 나겠죠? 마다하지 않습니다. 광고 요새 한 4천원 벌어요. 광고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넣을 때 열중 쉬었다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5분간 쉬었다 갑니다.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